빨간색일 때 도망. 빨간색일 때 도망. 애원을 계속해서 속도를 늦춰야 돼. 아, 초록색인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아, 이게 힌트구나. 아, 이렇게 색깔로 나오는 건 좀 잘 봐놔야겠네요. 빨간색 아닐 때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대원하기. 상당히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들었네요. 되게 친절한 적이었는데 내가 나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간지러 간지러. 붙었나? 고! 초밥 냄새가 난다고? 부금 좋은데? 그죠? 제가 대화형 게임에 약해요. 대화를 잘 안 읽어가지고. 전형적인 청개구리 같은 여자라. 나 왜 이렇게 다 맞았어? 오! 오, 됐다, 됐다. 도망가, 도망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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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혔어. 다시 잡혔어. 아. 계속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군요. 아, 진짜 엄청난 기세로 쫓아오네. 아스고를 통과한 인간은 여지껏 없었어. 여기 왜 이렇게 가치롭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코 옆에가 왜 이렇게 가치롭지? 뭐가 붙었나? 아! 중요한 전투 중에 왜 이렇게 가치로운 거야? 아, 가치로. 계속 애원만 하면 되는 건가? 오,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야, 너야말로 포기. 이걸 맞았냐. 죄송, 도망가자. 왜 이렇게 빨리 잡혀? 너무 빨리 잡혔어. 주식량 한번 먹고. 육상 장난 아니네, 그죠? 초밥 같은 녀석이. 오케이. 하나, 둘,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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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케이, 오. 장난 아니네. 덤벼, 이 자식아. 다 막아주겠다. 다 맞아주겠다. 다 맞아주겠다. 오케이. 맞았는데. 제발 좀 살려줘. 저 반대로 가는 거 너무 헷갈리네요.
너무 느려. 내가 너무 느려. 고드름.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아 오 맞을 뻔했는데. 아 막대기. 아, 아 막대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다 맞았어. 도망가! 나 이제 HP도 못 채운단 말이야. 어, 따르릉. 어이, 잘 지내? 그냥 좀 생각해본 건데, 너랑 나랑 그리고 온다인이랑 언제 한번 놀자. 나랑 같이 논 다음에 개집에서 같이 만나자. 너희 둘이 엄청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개가. 미치겠네. 근데 또 전화하는데 기다려줬어 언다인이. 아, 큰일났네. 이제 회복템도 없는데. 오 아니야 아니야. 오, 망할 꼬맹이 나왔나 봐요.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아 아니네 안 낫네. 아, 오 나 에너지 큰일 났네. 아 죽을 것 같은데. 어 매너를 갖췄죠. 전화 통화하는데 기다려줬어. 이런 게임일 줄이야. 그냥 편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 빨간색이에요? 아! 아! 아 미쳤다. 어 빨간색인데 나 왜 안 도망갔지? 나 또 피하는 거에 열중해가지고. 어 됐다 됐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생각을 못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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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야야야야야야. 너무 뜨거워. 하지만 포기 못해. 물을 떠다 줘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물 한 잔을 받아서 물을 또 떠다 줘야지. 언다인에게 물을 준다. 아, 얘는 물고기니까 이쪽이 힘든가 보다, 그죠? 앞니가 빠진 것 같은데? 어, 여긴. 어, 그냥 간다. 오예, 오예. 어우, 살았다. 어우, 살았다. 어우, 살았다. 미안해. 언다인이 있지? 이 구역에 인간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 왕실 근위대가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지. 나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하든 말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다인. 말할 때 왜 이렇게 울렁울렁거리지? 아,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어, 얘네들이. 아닌데? 막고 있다더니, 어? 뭐야, 이거? 나다, 나다. 너무 어둡다고? 불을 켜야 되나? 강아지 사료가? 어? 오, 어, 눈뽕. 오,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샤워도 안 했고, 옷도 개판이고, 나 안장판인데 또. 개판이 또?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아스고운 힘을 받드는 왕실 과학자. 하지만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 페어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내 콘솔로 네 여행을 지켜보고 있었어. 네 싸움, 네 우정 전부 다. 처음엔 널 막을 생각이었지만 스크린에 뜨는 널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게 됐어. 그러니 아 이제 널 도와주고 싶어. 내 지식을 활용해 네가 한 랜드를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아스고어의 성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 없지? 뭐 사실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긴 해.
맞아, 오래전에 메타톤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었어. 원래는 오락용 로봇으로 만들었었지. 아, 너도 알다시피 로봇 TV스타나 그런 곳 말이야. 최근에 그 로봇을 좀 더 쓸만하게 만들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실용적으로 고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대인간 전투 능력이라든가. 뭐 물론 네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지. 불행히도 그러다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살인기가 되었대. 아, 그러네. 폭포의 카메라가 얘네요, 그죠? 하지만 잘하면 아마 만나진 않을 거야. 이 자식이 만난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들려? 오 마이 갓. 아, 안 돼. 오오오, 좋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퀴즈 쇼입니다. 맙소사, 정말 대단한 쇼가 될 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전에 해본 적 없죠, 멋쟁이 씨.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 죽거나. 와, 퀴즈를 맞춰야 되는 거야? 울기.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많은 문제. 뭐야? 맞습니다. 이해하셨군요. 퀴즈쇼가 계속된다. 아이, 뭘 해야 돼, 그러면? 폭파해야 되나? 아, 안 맞네. 당신을 위한 멋진 상입니다. 왕의 플레임은 뭘까요? 아스고 두리무어. 정답, 훌륭한 답변입니다. 퀴즈쇼가 계속된다. 아이, 뭐야, 도망도 안 되나? 당신에 대한 건 충분하니 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금속과 마법. 당신에겐 너무 쉬웠나요? 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울면은 반칙이라고 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냥 울어야 되나 계속?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두 열차 A와 B가 각각 A역과 B역에서. 아, 나. 아!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아, 미치겠네. A와 B 문제들을 다 읽을 시간도 안 줘.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항아리 안에는 몇 마리의 파리가 있을. 54. 진짜 완전 틀렸습니다. 퀴즈쇼가 계속된다. 진짜 이걸 다 맞춘다고?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기억력 게임을 시작하시죠. 이 괴물은 무엇일까요? 몰드수만? 이봐요, 들린 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퀴즈쇼가 계속. 막대기.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을까요? 유령과 입 맞춰볼래요? 아주 대답이에요. 아, 좋은 대답이에요. 이게 뭐야? 이 이름 안에 몇 글자나 있을까요? 아, 화면을 잘 보라고요? 미연씨 게임 냥냥 고양이 소녀에서 냥냥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달팽이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빨라? 알피스 알피스 알피스. 설마 우리 잠가자를 돕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하나를 내보도록 하죠. 당신이라면 답이 뭔지 알겠죠. 알픽스 박사는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인간. 진심으로요. 세상에 어쩜 그리 자만심이 강하실까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완전히 틀린 대답을 하셨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박사님이 당신을 컴퓨터 화면 너머로 지켜보는 걸 봤어요. 당신이 성공할 땐 웃고 당신이 실패할 땐 소리를 지르셨죠. 그리고 항상 아니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야지 라고 속삭였죠.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이런 알피스 박사님이 당신을 도와준 덕에 쇼에 극적인 긴장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첫 화였을 뿐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비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달링. 뭐야 이게? 와, 에너지 봐라.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저 새끼를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널 죽일까 살릴까? 그 마지막 질문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했는데. 잠깐 내 전화번호를 줄게. 그럼 아마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이런 전화는 어디서 구했어? 완전 유물이잖아. 이건 문자도 안 되는군. 잠깐만 기다려줘. 와우, 풀람인데? 핸드폰도 선물해주는 남자야. 이제 문자도 물건 보관도 되고 열쇠고리에다가 지하의 넘버원 SNS에 가입도 시켜줬지. 우린 공식적으로 친구인 거야. 화장실에 가야겠다. 이제 물건 보관을 아무데서나 할 수 있게끔 됐네요, 그죠? 뭐지? 으액. 오타쿠? 알피스의 작업대, 온통 문. 코 상태가 영 안 좋네. 옷장은 더러운 실험복으로 가득하다. 괴물들이 보낸 편지, 프로키스누의 도구. 알피스가 여자라고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에밀리가 또? 아, 근데 사실 에밀리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임보다 이런 게임이 진짜 목이 진짜 아프고. 한번 길게 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디드 그거가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 목소리 아픈 거에. 아니 이게 계속 앉아있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기지개 해줘야 돼요. 더 디드가 문제였어. 야, 근데 이 게임은 안성기 하다가. 근데 이 게임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뭔가 극적인 그런 게 안 나오네. 상자가 침대라고? 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건 뭐지? 여자의 피규어. 안성기가 또? 극적인 게 없는 게 반전일 수도 있을 듯. 오마이갓. 알피스 상태 업데이트. 업데이트. 드. 언다인과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단 걸 막 깨달았어. 트위터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뭐 걔는 쓰러지지 않으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이제 인간에게 전화해서 이끌어줘야지. 아, 귀찮네 진짜. 극적인 걸 제가 계속 피해갔다고요?
싸우는 게 극적인 건가? 어, 귀여워라. 격려하기. 아, 이런. 오 마이 갓. 공격이 뭐 그다지? 됐다, 도망갈 수 있다. 1분 내로 전화한다. 아, 전화하기 전에 예고를 왜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난다, 그죠? 어, 저런 애 완전 짜증나, 싫어. 내 스타일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저장. 폰 쓰기 싫다. 이직도 안 하고 싶음. 이직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다가 난리야.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이야. 오, 츤데레 플레인. 츤데라? 츤데레? 접근하기. 에, 인간? 뭐야, 뭐야, 뭐야. 아. 접근하기. 아, 뭐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때려줘야 되나? 아, 데이트를 스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이거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찜찜한데, 죽여서. 상당히 찝찝한데 죽인 거? 오케이, 가져가야지. 글리펜, 전부. 오, 이거 써야겠다. 나는 모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에밀리 피해가든?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구나. 어, 이건 뭐야? 아, 와, 마지막 번에 발톱을 올려놓고 5분이나 있었어. 맙소사 해야겠어. 전화할 거야. 신기한데? 아, 근데 에너지를, 아, 맞다. 에너지 여기서 하면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일로 길이 있었네. 대답하기도 전에 끝났어. 부끄러워가지고 끊은 거 같은데, 그죠? 따르릉. 안녕. 그래, 파란 레이저는, 내 말은 아이피스 바꿨습니다. 안녕. 파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을 때 맞지 않아. 주황색은 움직여야 하고. 그럼 안 그러면 안 맞는데. 저걸 치다가 끊어. 아, 그래도 일단 도움을 준다, 그죠? 맙소사, 내가 해냈어. 언다인이 내게 날씨에 대해 물어본 이후로 그렇게 손을 놀려본 적이 없다고. 아, 오케이. 잠깐, 이 아래는 날씨가 없는데 왜 전화했지? 아. 오,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아, 나 잘못했다. 아, 이거 어렵네. 손이 안 움직여. 아니, 아, 참, 나 진짜 못하네. 오케이, 누른다. 아, 레이저 진짜. 어, 그 불주황색이 움직여야 되는 거였나 봐요. 오,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 안 해줬어. 바로 지금 귀여운 내 모습. 분홍색 반짝이 필터를 쓴 쓰레기통 사진.
미치겠다. 아씨. 알비스 받겠습니다. 그 북중문은 잡혀 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에 퍼즐을 풀어야 열려. 내 생각엔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진짜 스토커 장난 아니다, 그죠? 진짜 완전 싫은 스타일이다. 저건 죽일 걸 죽였어야 됐어. 내가 퍼즐을 설명해줘서 재미없어지면 어쩌지? 아 진짜. 일하러 가는 길이 막혀서 핸드폰으로 메타톤 방송을 볼 시간이 생겼어. 오늘 특수효과 정말 놀라웠어. 그 인간 거의 진짜처럼 보였다고. 메타톤? 그래, 그 로봇은 이 지하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지. 팬클럽에 가입한 회원수도 아마 최소 2명 아니 36명은 될걸? 아까 나랑 퀴즈쇼 했던 거 그거 말하는 것 같다, 그죠? 여길 지나가는 문이 닫혀있어. 그래서 퍼즐을 풀었다? 근데 개성 총알이 다 떨어져서 재시작을 해야 했어. 내 동료들은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이러러 가기도 하기 가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 뭔 말이지? 함선을 쏴라. 상자를 옮기고 임무를 완수해라. 상자를 쏴라? 알피스야, 저쪽 파랑 레인저는 아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왕실 과학자인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핫랜드 레이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꺼버릴게. 삑! 껐다 껐다. 노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퍼즐이 다시 작동했어. 정말 큰 문제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걸로 학교도 쉬어야겠다니까. 드디어 레이저가 꺼졌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우린 그냥 여기 계속 서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말 안 해주고 그냥 꺼도 되는데 티를 내고 싶은 거겠죠?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거다, 그죠? 총알은 두 개. 와우. 조금 설명하기엔 힘들지만 벌써 풀었어? 대단해. 진짜 지친다 그죠? 아, 어라? 여기 좀 어둠데 그렇지? 걱정 마. 조명 시스템을 해킹해서 밝혀줄게.